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ISIC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급등하고 급락하고 또 수급이 쏠리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급등락 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에 먼저 급등락 한 끼입니다. 포스코엠텍이 오늘 10% 넘게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 종목들이 다시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포스코엠텍도 다시 시세를 분출하고 있네요. 화승 엔터프라이즈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11% 넘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큐브 엔터는 카카오 엔터와 유통 계약을 했다는 좋은 소식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2%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좀 잘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큐브엔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좀 10%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제가 악재를 좀 찾아봤더니 악재는 지금 딱히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좀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좀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저가 매수에 좀 기회로 삼으셔도 좀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뭐 매니지먼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2023년 상반기에는 이 업종을 불문하고 중국 관련 수혜주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여전히 이제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라는 점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까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수급이 몰리는 섹터에만 몰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경기 둔화 시기에서도 급격하게 지금 좋아질 만한 게 이제 바로 대표적으로 엔터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엔터주는 그동안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한계로 성장성이 굉장히 좀 정체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 한은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또 속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중국의 OTT 플랫폼에 또 한국 영화나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또 네,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엔터주들 그리고 미디어주들은 꼭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큐브엔터 역시도 그동안 1년 매출액이 대략 한 300억에서 500억 수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한 1000억 정도는 넘어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내년까지 봤을 때는 무려 이제 1500억까지 네, 달성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해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네, 저평가되어 있다. 저가 매수로 들어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들이 네,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재 대표적인 아티스트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라는 여성 걸그룹이 현재 정규 1집부터 이제 또 베스트 앨범으로도 선정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팬덤층들이 굉장히 좀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또 이제 아티스트를 이제 기반으로 제작되는 상품들까지도 굉장히 좀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실적에 점진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성장세는 굉장히 좀 가파를 것으로 또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또 이제 계약 규모를 또 이제 체결을 한 바가 있죠. 네. 이제 무려 800억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음반 컨텐츠를 이제 성급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카카오 엔터에서 이러한 대규모 10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성급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이 큐브엔터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00억 수준이면 사실 큐브엔터의 작년 매출액이 한 720억 정도 됐는데 이 매출액보다 훨씬 더 큰 규모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대비 좀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단기 상승에 따른 뭐 차익실현 매물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수가 굉장히 좀 뚜렷하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큐브 엔터를 오늘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생각보다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은 뭐 하이브를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관련 한한령 해제에도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컨텐츠주들은 오늘 다시 또 불을 뿜는 모양새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엔터주도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아오면서 반등세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등락한 끼는 큐브 엔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도 확인을 해볼까요? 수급 새끼 골라봤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께입니다. 일진전기가 오늘 1.6%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무려 11거래일째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도 다시 상승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대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5거래일째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인디에프도 오늘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5% 넘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폭발하면서 함께 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세 가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 골라봤는데 자, 이 중에서는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요. 기관들이 지금 엄청나게 또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투자 포인트 알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600만 주까지 또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주체가 기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소진율도 한 11%대로 현재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우리 시장 자체가 이렇게 수급 자체가 활발하게 좀 들어오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특정 섹터로 굉장히 좀 수급이 몰리는 경향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어려우시다면 현재 돈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두산 인프라코어도 지금 뭐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독자적인 기술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제 방산용 엔진을 또 개발했던 부분이고요. 이 방산용 엔진을 현재 이제 현대로템에 또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계약까지 체결을 했죠. 바로 현대로템에 이런 이제 방산용 엔진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네. 그 규모 자체가 한 1,800억 원 정도의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방산용 엔진은 과거에 우리 현대로템에서 폴란드 쪽으로 이제 K2 전차를 또 수출을 했죠. 그 이제 K2 전차에 좀 탑재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K2에 대한 수출에 대한 향방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폴란드 향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현대 로템에서도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이 해외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이제 좀 늘려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K2 전차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이 방산형 엔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의 실적으로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해외향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용 엔진에 대한 생산량도 앞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러우 전쟁 발발로 전 세계 각국이 좀 방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제 건설기계 엔진을 제조를 하고 있는데 뭐 굴삭기라든지 추가적으로 휠로더 등 이런 건설 장비에 필요한 기계들을 전부 다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도시라든지 철도를 이제 인프라 투자 쪽으로 좀 이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만 한 1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건설 장비가 굉장히 좀 모자라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수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중장기적 모멘텀 굉장히 크게 형성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셨을 때 12,000원까지 네,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네, 짧게 7,000원 이하까지 네,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외국인들도 매수하고 있지만 기관이 강하게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최근에 어쨌든 주가 많이 올라왔다가 쉬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엔 특히 정부가 지출하는 돈을 잘 받을 수 있는 그걸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그런 면에서 연장선상에서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급 두께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시장새끼 마지막으로 테마새끼입니다. 오늘 원격 의료 테마가 역시 좋은 흐름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영향으로 원격 의료 테마도 역시 좋은 흐름,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비철금속 알루미늄 관련 테마도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0.6% 정도. 반면에 웹툰은 오늘 조금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오히려 오후 들어서는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컨텐츠, 특히 웹툰 관련 테마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이 가는 테마 세 가지도 확인해 봤는데, 자,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 보세요? 정말. 네, 일단 웹툰 관련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가 또 대표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 네.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 오늘 좀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는 만큼 또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키다리 스튜디오는 뭐 웹툰뿐만이 아니라 웹소설도 네, 제작을 하는 이런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사실 이번 미디어 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급등을 했었죠. 그쵸. 근데 그 중에서 봤을 때 사실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보다 오히려 이런 웹툰 관련주들이 훨씬 더 전망이 좀 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인기 드라마가 이제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뭐 재벌집 막내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웹 소설이나 웹툰을 기반으로 그러니까요. 한 이 드라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웹툰의 특성상 한번 이제 흥행을 하기 시작하면은 드라마라든지 영화 그리고 상품까지도 내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제 가치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서야 또 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치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또 주가상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뭐 신과 함께 사실 이런 영화들도 이제 웹툰 기반에서 또 만든 영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만큼 이 시청자들도 웹툰 기반이다, 뭐 웹소설이다 하면은 더 관심을 갖고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웹툰 기반의 이런 영화라든지 드라마 수가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웹툰 관련주들은 저는 좀 무조건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한국 드라마에서 이 웹툰이나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가 전체 드라마의 한 20%를 또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게 거의 뭐 30% 40%대까지 갈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영화라든지 드라마 제작사가 아니라 사실 이 웹툰에 대한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웹툰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또 키다리 스튜디오는 최근에 이런 웹툰 플랫폼인 레진 코믹스를 또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으로는 뭐 힘내라 여대리 그리고 뭐 세기의 악녀 등 이런 판권들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화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좀 늘려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 K-팝이라든지 K-드라마 등 이런 해외에서 이미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웹툰 기반의 이제 영화라든지 이제 영상화를 굉장히 좀 다량화할수록 앞으로 이제 해외까지 좀 진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기업의 전체적인 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아직 이렇게 반영이 안 된 시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올해 당연히 실적도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또 예상이 되는 만큼 이 정도 주가는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가부터 한 9,500원 선까지 충분히 내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올해 실적을 조금 반영을 해본다면은 한 14,000원 부근까지 볼 수 있다라고 있고요. 향후 실적 성장세가 더욱더 도드라진다면 14,000원 이상 때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선 14,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네, 7,5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키다리 스튜디오를 마지막 테마 새끼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드라마나 이 콘텐츠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데 여러 콘텐츠 종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웹툰, IP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최근에는 많이 좀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으로 키다리 스튜디오 한번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시장 새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는데요. 전문가님 또 오늘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